힘드셨는데 올해 아유 사람을 좋은 사람도 들어오지만 조심해야 사람도 있겠다 싶은 거지. 장민호 씨라고 있어요, 선생님. 장민호 씨. 네, 장민호 씨인데 이 미스터로 이제 맏형, 맏형이시거든요. 이제 맏형. 그 1977년. 77년? 7월? 7월? 28일생. 28일생? 네. 44살 되셨네. 이분은 전에는 조금 많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아, 예. 이전에는? 힘드셨는데 올해, 아유, 삼재네도 올해 대운이 폈다. 어, 대운이 들어왔어요? 네. 대운으로 들어오는데 이분 대운이 5년까지는 쭉 가겠는데요. 오. 근데 이게 주변에서 또 이분이 대운이 들면 들므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귀인들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기운을 좀 많이 받아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같은 연예인으로 아, 이 사람이면 인간성이 괜찮다. 인간성이 좋다고 나와요. 인간성이 괜찮다. 이 사람하고 같이 뭘 이렇게 도와주거나 같이 일을 도모해도 괜찮겠다. 주변에 신뢰를 참 많이 쌓으신 분 같대요.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사람 진짜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래. 신뢰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도 되게 원만하고 좋고 참 잘생기셨다. 사심이 들어간 참 잘생기신 분. 대운이 들어왔다고. 네, 대운 하셨죠? 들어온 거 맞아요. 올해 좀 대운이 들어온 거예요? 작년부터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작년에도 뭔가 이렇게 운을 잡을 만한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발판 삼아 올해 쫙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올해 갑자기 들어온 운이라기보단 작년부터 슬슬 그런. 네. 앞으로 5년이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5년 후에는 그럼 조금 주춤하는 건가요? 에이, 사람이 만연적이면 어떡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뭐 내리막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것보다는 훨씬 예 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야, 이제 폈다. 왜 그렇게 나올까? 그 전에 어땠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앞으로 운이 잘 피고 잘 되고 있으니까 5년 지나서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5년이 황금기니까 이 황금기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모든 역량을 다 펼쳐도 좋겠다라는 거죠. 이 황금기에 네. 좋은 일이 오면 나쁜 일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혹시 이분은 이 어쨌든 간에 사람 이게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래도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좋다 보니까 그거를 이게 딱 차단을 못해요. 난 그게 약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좋아서 그리고 계산적이지가 않아요. 이분은 크게 그런 계산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을 좋은 사람도 들어오지만 조심해야 사람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분만 조심하면은 뭐 아유 그럼요. 이분 신뢰도가 참 좋아요. 아 장민호가 이랬구나. 선생님도 보시면서 지금 선생님 딱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아 그죠. 난 몰라. 아 그렇구나. 이 사람 사람이 좋구나. 네. 막 요즘 예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